자, 그러면 이 12분선을 가지고 그래도 통면반이니까 뭔가 좀 그럴싸한 게 좀 나와줘야 될까? 아이가 장하마. 예, 맞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병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병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12지지하고의 관계를 쭉 이렇게 적어놨네요. 인에서 장생하고, 묘에서 목욕하고, 진에서 관대지를 갖고, 사에서 걸록, 오에서 제왕,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자, 이러면 병이 인을 만날 때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병이 인을 만날 때를 보니, 여러분 생각, 시간적인 차이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간만, 오늘 하루에서 시간을 먼저 봅니다. 병이 인을 만난다는 것은 장생이라 했는데, 인시가 되면 병화가 없던 데에서 있는 공간이동 한다 했죠? 여기가 없는 거지. 이게 내 손바닥이 병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인에서. 인에서 이렇게 나타나.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여름에는 인시에 해가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달라. 이게 타임랙, 시간의 갭이 우리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재미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겨울에는 늦게도 아니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저기 있는 관대지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팔자를 내서갈 때 인에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데 늦어도 이제 빠른 놈은 인에서 그 발복이 되고 흉한 것도 인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없어. 좋은 것이 인에서 나온다면 빨라 좋지만 나쁜 것 같으면 좀 미라가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 공평한 게 1년을 따지면 빠를 때에는 인에서 태양이 나타났다가 늦을 때에는 진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잡은 게 어쨌든 기본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인시에 병화는 생, 출발, 공간이동이 이루어진다. 공간이동.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간이동. 이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12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게으르든, 게으름을 지키고, 우리 지구 건너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금방 막 놀고 있다 치던 태양도 인시가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출연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빠르면 바로 나가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겨울에는 준비는 해놨지만 이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계절의 변화는 진시에 나올 수도 있다. 감이 오시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루의 시간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러면 인월이라고 봅시다. 인월. 인월이면 몇월 달입니까? 입춘, 항상 기준이 입춘입니다. 날짜도 뭐 크게 안 바뀌어. 2월 4일쯤으로 잡으면 돼. 4일에서 7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음력도 아니야.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맨날 이 명조 적을 때 생월을 음력으로 해야 됩니다. 개뿔이다. 양력이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절기력은, 우리는 절기력을 써요. 우리는이라는 게 명리 공부에서는 그 기준이 절기력이라 컴퓨터에서는 온, 오프, 1, 0, 1을 쓰고 10진법을 쓰고 다른 데 가면 12진법을 쓰고 우리 명리에서 지지는 12진법, 청간은 10진법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10진법, 12진법을 다 쓰는 데가 그럼 맞습니까? 또 2진법을 복차 아플 때는 음량으로 보면 되거든. 그럼 2진법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인월이라 하면 2월달인데 2월달에는 태양이 어느 때에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운육기법을 배워야 돼. 어느 때에는 인월에 태양의 열기가 이미 보이지만 또 어느 때에는 진월이 돼야 어느 해에는 태양이 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갭이 생긴다. 타임렉이 생긴다. 시간에 갭이 생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묘시가 됐다. 묘하다, 그지요? 묘해. 이때가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아까 공간에서 요래 됐으니까 요런 과정이라. 근데 이제 확실하게 모양을 드러내는 일출의 시기를 묘시로 뭐 이해해도 됩니다. 해가 뜨는 통로. 그래서 우리가 일출 보러 늘 해마다 오는 게 뭐 일출 꼬라지가
상태가 안 좋고 안 멋지고 포 만나면 그 일출을 보러 누가 가겠어? 달은 달대로 그러한 또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가 보름달을 보는 거지만 여명이 이제 끝나고 오는 거죠. 모묵이라 했다. 여기 이유가 있겠죠. 예쁘죠? 새로운 공간에서 출연하니 예쁘죠? 이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단어를 쓸 텐데 이제 좀 그런 거 제가 기억도 안 나고 해서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면서 떠오르는 태양. 이게 결국은 죽음에서 빠져나온 아름다움. 생명이 태어나서 아이들 여러분 낳아보시면 지 새끼니까 뭐 처음부터 예쁘다지만 저는 새끼 둘 봐도 처음에 태어난 거 보니까 인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이분 좋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아이고 까꿍해도 알아듣는 그때가 뭐 인간으로 모양이 살 바뀔 때가 묘시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대강 여러분들 진 자 여기서 이제 힌트는 아무리 게을러도 진실을 넘어섰던 태양은 역사 이래로 없었다. 물론 뭐 구름에 가린 거 이런 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지금 한 분 그러시네. 또 선생님 태풍 치고 비 올 때요 구름 꽉 끼워서 하루가요 시커멓어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일단 하여튼 손 들고 계세요. 그래서 요 개입, 인묘, 진의 개입이 태양이 출현하는 거에 개입이다. 요런 걸 아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다른 때에도 요런 법을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봅시다. 사시가 되면, 자, 아무리 자빠져 자는 놈도 사시 햇살 아래서 눈을 안 뜰 수는 없겠죠. 위에 적어 놓은 이름들하고, 이렇게 태양이 함으로 흘러가는 궤적, 갑목이 흘러가는 궤적, 을목이 이제 을목은 좀 달라요. 그 음간은 여러분이 이제 또 차후에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나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양간 기준으로 이해를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판을 보면 요즘 탕암이 많이 달라져서 창암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인 길어야 인묘진까지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는데 웬일로 오늘 옷까지 온다 그죠? 양보할 수 없다. 찌를 듯한 정오의 열기. 태양이 붉게 타오르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구름 없는 하늘을 선글라스 안 끼고 쳐다보면서 빠이 찌를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장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장님 아니고는 불가능해. 못 봐. 똑같은 태양인데 볼 수 있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팔자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2분성에서 병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눈뜨고 못 볼 때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새끼 노는 꼬라지를 눈뜨고 못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오늘 뭐 병화가 주인공이 돼서 하자면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에 눈뜨고 못 보지요. 화려해서 못 볼 수도 있고 힘이 세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꼬라지 더러워서 못 볼 수도 있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또 보려면 선글라스 끼면 뭐지요? 또 구름 낀 날도 있지요? 아무튼 태양이 처음 뜰 때와 질 때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지만 똑같은 태양도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두 눈 뜨고 못 볼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문성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제왕지를 만나면 힘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 그것만을 생각해. 간판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30% 맞아요. 70%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화인데 내가 오라는 글자를 깔았을 때 내가 제왕지가 된다. 그럼 우짜라고. 내가 제왕지가 돼서 내가 제왕지가 될 때 그럼 힘 넘친다? 내가 넘친다? 내가 넘치면
여러분, 사주는 시소 타는 거라 했어요. 처음에 그림 기억납니까? 시소. 내가 힘이 세지고 왕성해지고 넘치면 남을 조질 일이 많아야 많아요. 많겠죠. 아울러서 밥도 많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많이 먹어야 되지. 그 열기를 식히려면 물도 양이 많아져야 되겠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현실 속에서는 오라는 놈이 나의 힘을 강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 통변에서는 경쟁자의 출현이에요. 재물의 양이 작아져. 재물의 양이 작아져. 관의 경쟁자가 출현해. 내 묵는 양이 더 먹거나 내가 경쟁력이 떨어져. 경쟁자의 출현, 경쟁력의 약화도 이렇게 병화가 오화를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앞선 시간에 본 것 같이 제왕지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카페 이야기 났대 막 다른 거 뭐 절태양이라고 막 절단 낫는갑다 웃잖아 우리 아가 시지에 절진데 그러면 제왕하세요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내가 그런 분 연락 주시면 내가 그 싹 바꿔 드릴게 그 정도는 안 하겠나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떠함이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부정과 긍정이 50대 50으로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명령 어떻게 봐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 사주 전체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지. 어떠한 사람의 사주길래 그게 날 기준으로 내가 병환대 오가 들어올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데도 쓸 줄 아시죠? 꼭 병화가 일간이 아니고 나의 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식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것으로 나의 자식을 판단할 수도 있고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공부, 나의 명예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만약에 긍정의 메시지가 온다면 그 무게만큼 부정의 메시지가 오는데 시차를 두고 올 뿐이다. 만약에 나쁜 게 있다면 나쁜 게 먼저 오지만 뒤에 그만큼의 뭐가 시차를 두고 올 뿐이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스님 그런 평균적으로 똑같이 살아야죠. 똑같기는 개불이 똑같아 태어날 때 팔자가 다 다른데 마음보가 다르고 심상이 다르고 관상이 다른데 그럼 명리는 일반적인 찾아오는 사람의 99%는 다 맞춥니다, 여러분. 1.5역 없이. 저는 그런 부분에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겸손하고 얌전하게 하니까, 저 사람 혹시 명리에 자신감이 없고, 해보니까, 지가 공부가 부족하든, 아니면 명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부드럽게 하나.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궁금하시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 오도 있을 것이고 세월이 가니까 또 새의 시간도 겪게 됩니다. 이 새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도. 그래서 병도 병화가 신을 만나면 병진했다. 그죠? 신을 만나게 병진해. 저도 여러분들 확실히 보시죠? 제가 예우지 못하는 거. 제가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병화가 신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는 저는 알지만 그 이름을 12운성의 병이라고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은 정말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그거야 여러분 뭐 그림에 보듯이 자 병화가 신이라는 운을 만나거나 팔자에 끼고 있거나 뭐 운에서 온다고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병 들어가는구나 병화가 그때 신이 오면서 병의 관인 임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장생으로 들어오지요. 지만 들어오나 천간에 임수가 오면서 아니 신금이 오면서
층간으로는 인수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짝으로. 그러니 여자가 입장에서 결혼을 한다, 남자 입장에서 직장을 얻는다, 자식을 얻는다는 거는 내가 단어의 표현이 뭐하지만 묘하지만 내가 병들 때라야 여자는 시집감이요. 남자는 직장 얻음이요. 자식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 좋냐? 안 좋지요. 또 좋은가 물어보면 또 아니야. 그렇다는 거지. 시집가서 다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다 좋아요? 자식 얻어서 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행부들도 남이 말한 대로 주어져. 남이 좋은 차 타는 게 행복하다면 우리도 그런 줄 알아. 지는 그 차 부담스러운데. 차가 크고 하면 요래가 운전하면서. 이런 건 티코가 맞는데. 의자 뒤에 한참 남아있는 거 요래가 그래도 커야 돼. 남이 그거 타면 행복하다 하니까. 그건 이제 일반적인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12운성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를 가지시라는 제 표현입니다. 자. 야, 오늘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끝까지 이제 글자들이 나옵니다. 술에 자추, 그러면 묘절태양. 근데 사람이 한목에 다 바뀌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구루마를 굴릴 테니까. 구루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예. 운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앞에도 설명한 거 없듯이 나머지 글자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은 이거 하나만으로서 뭔가를 아주 대단한 사주에서 명리학에서 우리가 통변을 하는데 또는 적용하는데 이게 대단하다고 설명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개뿔이다. 전체 중에 하나다. 전체 중에 하나다. 12운성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손은 예쁜 손인데 이제 뭐 남자 기준이니까 제가 남자 기준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손만 붙들고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준다면 12운성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면서 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 통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오늘 뭐... 해라는 게 출연했어요. 개수의 입장에서 해를 볼 수도 있고 병화의 입장에서도 보는데 오늘은 개수일간이 병화 재물을 놓고 이제 뭐 묻는 거예요. 재물을 놓고 묻는 거. 이럴 때 개수 입장에서 해가 출연하면 자기 입장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의 재물인 병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12운성엔 아까 한 걸 공부하셨으니 그걸 이제 끼워 맞춰 보면 돼. 그럼 해년이 왔다. 해년이라 하니까 요게 아닙니다. 해의 해가 왔다. 자의 달이 왔다. 또는 뭐 인의 날이 왔다. 인의 시가 왔다 해도 좋고. 또 술의 해가 왔다. 올해가 술년이잖아요. 개수일간인 사람으로 볼 때 술이라는 해가 들어오면 내한테는 단편하게 내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고. 병화한테 나의 재물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나 이런 거 100% 유추되는 아주 재밌는 겁니다. 누이욕금의 부족함은 없어. 그래서 명리학이 재밌고 실전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한계를 꿈꾸고 있을 때 준다. 그거는 당장 시간의 차이지 며칠 몇 달만 지나면 더 큰 우환의 시작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냉장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큰 거 요즘 비싸대요. 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넓은 데서 살겠지만 저 같은 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세만 많이 나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뭘 줬다. 지금은 특별히 뭐 원하는 게 없어요.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건 뭐 사실은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데 뒷부분이 있어서 자 이런 이제 글자들이 올 때 12운성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 글자가 내한테는 12운성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를 감을 잡아야 되고
그런 글자가 오면서 천간에는 어떤 글자를 대동하고 오는지 또는 어떤 글자에 영향을 주고 오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만약에 통변반, 정확한 통변반이라면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올 때 병화인 나의 재물에는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될까? 이게 이제 사주 상담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경우에 또 튀어나온 놈이 있어.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개수에게는 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자식이 있을 수 있겠지. 여자라면 또 남자라면 또 다를 게고. 그래서 여자 기준으로 본다면 엄마 해수가 들어올 때 나는 뭐 우제야 돼. 자가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상황이야. 인이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야. 술이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 이제 잘 조합이 돼 갑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 통변반 기준으로 본다면 잘 조합이 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라? 우리가 교과서에 말하거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12운성 조견표를 보고 떠들어봤자 사주 통변에는 물 건너 가세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시절의 명리학책 시중에 나와 있는 거에 60-70%를 다 본 놈입니다. 그 이후로도 물 요즘 안 본 지 오래됐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좋은 교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은 어느 글이나 한계가 있다. 글로서 의학을 다 배울 것 같으면 다 의사짓 하지. 그치요?